연구팀과 함께합니다. 레인보우의 지숙 우리. 안녕하세요, 레인보우가 떴습니다. 네, 떴습니다. 비비 힘찬 대요. 우리 에피에스 반갑습니다. 네. 아이돌 그룹들은 보면 이렇게 다 비주얼 담당, 예능 담당, 애교 담당. 뭔가 친근, 저도 이제 친화력이 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들을 잘 챙기는 그런 Yo. 그런 매력이 있죠. 엄마 담당. 네, 약간 네 엄마 같아요. 엄마. 좋게 말하면 엄마고 제가 사실 별명이 할머니거든요. 네. 네. 어, 그러고 보니까 되게 세련된 LA 할머니 같은데. 그래. 지숙 씨는 연예가 중계에서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 2년 좀 넘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 봤겠네. 그럼요. 연예인인데도 이렇게 봤는데도 막 반할 것 같은데. 설레는 분. 굳이 한 분 꼽자면 강동원 씨. 오! 하얀 눈 천사 같은 분이 문에서 걸어 나오시는 거예요. 마르진 않았어요? 아 그런 게 없지. 얼굴도 진짜 너무 조그맣고 얼굴 얘기하지 맙시다. 저는 사실 문채원 씨를 아우. 같은 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밴 한 대가 딱 오더라고요. 그 여자분들 아침에 머리 감고 수건으로 이렇게 딱 말고 오시잖아요. 수건을 딱 풀어헤치면서 그래서 딱 내리시는데 어머.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아 여자는 머리 감고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면 직후에 다 이뻐. 나도 다 보여. 아, 또 이제 기절해 사람들이. 저 진짜 기절해서 올라갔어. 공교롭게도 이맘때 또 신곡을 발표했어요. 아, 음원이 새로 나왔구나. 예. 음악 때문에 나온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 저기 신곡 나온 거 발표 네네. 없는 걸로. 아, 어, 예, 그러셔도. 그래요. 어, 안 돼요. 그래도. 아, 안 돼요. 그럼 레인보우부터 신곡. 예. 뭐 안 해도 되지만. 네, 예, 그러면 안 해도 되지만. 어, 매력 있다. 작자가 절 개무시해야 되는데 제가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아, 버렸네 진짜. 튼 살이 이제 생기잖아요. 예. 보기 흉하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나름 아이 앞에서도 이렇게 무시를 하면서 네. 아... 언성을 이렇게 높이면서 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면 씩 웃어요. 씩 웃어요. 남편이 좀 달라졌어요? 원래 대답도 안 하고 아 뭐 말 시키지 마 막 이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이러고 아 대답은 해요? 네 대답 그냥 좋게 오. 하고 스킨십은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안 했잖아요. 어 진짜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뽀뽀 이러고 자기가 뽀뽀를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고 싶었냐고. 어, 부인도 약간 남편을 그럼요, 무시하는 그럼요. 경향이 네, 있었는데 존경하고 부인은 그럼. 조금 바뀌긴 했나요? 남편 입장에서 녹화 후에 안 그래도 친구들하고 또 모임이 있었거든요. 네.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없었고요. 또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오, 예. 일단 그래도 돼지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말은 안 하죠. 또 굳이 왜 그 말을 왜 해? 그러니까 오. 생각만 해야 되는데 말하는데 생각하면 말을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 바로 말로 안 해요. 뭔 소리예요? 진짜 너도 생각해 이제. 이 고민사연이 오늘 또 2승을 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우승자에게는 특별 네. 선물 있죠? 100만 원 상당의 선물 또 드릴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고민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그만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의웅이라고 합니다. 그냥 웅이라고 불러주세요. 올해 저는 16살. 곧 중3이 되는 남자입니다. 제 일상을 소개해볼게요. 저희 엄마는 문자를 합니다. 아들, 수업 몇 시에 끝나? 얼른 와서 가게 봐. 응? 아빠. 야야야야, 얄마! 너 어디야? 어? 후딱 뛰어서 가게 봐, 가게 봐. 아니,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일꾼으로도 산 지가 언 8년째입니다. 8년째입니다.
16살인데 8년째래요. 8살 때부터 한 거 그러면? 1학년 때부터? 8살 때부터? 예. 초딩 때부터? 벌써 반편생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학교 끝나면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웅아, 자전거 타러 가자. 아, 미안. 나 오늘 가게 봐야 돼. 아. 또? 야, 그럼. 내일 농구 한 판 하자. 어? 콜? 아, 안 돼. 내일도 가게 봐야 돼. 가게를 이렇게 봐. 야, 뭔 놈의 가게를 맨날 보냐. 그러니까. 너 나 만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이제 다 떠나갈 판입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아빠는요. 엄마, 오늘 가게 좀 봐줘. 어? 아빠, 나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아, 이거 난감하네. 그냥 오늘은 하루 빠져. 그냥 오늘은 하루 빠져. 부모님이 학원 빠지고 가게 물어. 아버지 쿨하다. 시험 때도요. 가게를 겁나 잘 보는 거 아니야? 아들만 오면 매출 쭉쭉 올라. 시험 때도 엄마는 전화를 합니다. 엄마 모임 가야 되니까 빨리 와서 가게 봐. 엄마, 나 지금 독서실이야. 시험 공부하고 있어. 어머 그래? 어, 빨리 와서 가게 봐. 아, 우리 부모님은 절 부려먹으려고 나가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MC형, 그리고 이쁜 누나. 자,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요. 네, 그냥 누나입니다. 그냥 누나로 확인됐어요. 없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MC형, 그냥 누나. 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제발 저 좀 구출해주세요.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네. 이제 아버지가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초등학생 나이였는데 저한테 계속 이제 일을 맡기셔가지고 저도 이제 축구도 차고 싶고 막 놀러 가고도 싶은데 진짜 하나도 못했던 기억이 많아요. 좀 약간 고민 이해가 되시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할 때마다 아버지 용돈을 주셨어요. 아, 그런 재미가 있네. 그런 재미 때문에 겨우겨우 그리고 또 하나 더 재미를 봤었어요. 이제 평소에 아버지 안 계실 때 이제 금고를 엽니다. 금고를 열어서 조금씩 용돈을 이제 이렇게 축적시켜 놓고 이제 노는 날 이제 친구들한테 가면 제가 왕인 거죠. 아, 이 친구가 빨리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불러주면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웅아 가게 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웅아 가게 봐.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옵니다. 옵니다. 잘생겼다. 어머 잘생겼어요. 매출이 오랜만인데요? 착해 착해. 예의 바로 또 실물이 착해다 갖다 놔. 거기다 놔. 괜찮아. 잘생겼어. 그래. 말을 잘 들어. 말 잘 들어. 아니 다시 거기다 갖다 놔. 아유 착하네 애가. 착하네. 예 대현이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어 진짜 잘생겼네 이거. 아닌 줄 알았어요. 왜 시키는지 알겠어요. 어머 가게 매출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정엽형한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이돌이야 얼굴이 알겠는데요.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잘생겼잖아. 네. 아니 뭐하는 가게야? 살이 쪄서 그래요. 네. 문구. 문구죠. 네. 그럼 학생들이 많이 오는구나 널 보고. 아 그래서 말씀해. 예를 보면 학생들이 많이 오네. 그래 그래. 그럼 그렇지. 그래 들어가 봐 이제. 그럼 고민 아니다 알겠다. 잘 가라. 어딜 가. 우리 웅이 씨, 웅이 씨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인사 좀 해줘.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인천 정각중학교 다니는 3학년 이의용입니다. 목소리를 봐. 그냥 웅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웅이라고 네. 불러도 돼요. 그래, 웅이 네. 아니면 웅이 군 그래야지. 잘생겼다고 웅이 씨라고 하는 거 봐. 아니, 부모님께서 네. 가게를 그렇게 많이 시키세요?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거의 출퇴근하는 직원 정도로 매일매일? 네. 문구점 하나 하는데 다 모든 식구가 그 붙으신 거예요? 다 거기? 아니요. 매달리신 거예요? 문구점 하나가 아니라 일단 문구점 하나, 또 금은방, 속옷 가게. 아, 세 개를 하시는 거예요? 세 개예요? 부자네? 그러면 본인은 세 군데를 돌아다녀요? 부자네? 부자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부자네? 세 군데를 부자네요? 잘생겼는데 부자야? 세 군데를 뺑뺑이 돌면서 뺑뺑? 근데 뭔가 이게 장사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게. 금은방 했다가 문구점 했다가 속옷집.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잔뜩 벌려놓고 그냥 저를 직원처럼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속옷 가게에서 뭐래요 근데? 아, 학생이? 한 번은 좀 나이 드신 아주머니께서 상의 속옷을 들고 와서 브래지어를? 브래지어. 네.
얼굴이 딱 들이대면서 이거 얼마냐? 이거 얼마냐 이거?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민망해가지고 진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 근데 대형은 아까 뭐 도와주면서 용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받겠지. 받기도 했죠. 그냥 한 달에 5만 원? 야, 일할 때 이렇게. 아, 고정적으로 알바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5만 원 끝이에요? 한 달에 5만 원 주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달라고는 안 해봤어요. 달라고. 예전에 한번 아빠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그럴 거면 그냥 밥도 먹는 거 밥 돈 내고 먹어라. 돈 내고 먹어라. 뭐 집세도 내라.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확실하네. 그러면 그래도 한번 얘기해. 슬쩍 부모님 모르게 슬쩍 한 번은 슬쩍 한 적 있어? 아, 그쵸. 있겠지. 있지. 원래 말하, 솔직히 말하면. 그 동전은 슬쩍해도 몰라요. 동전은 슬쩍해도 몰라요. 그래서 그래. 동전을 500원짜리 4개만 해도 벌써 2,000원이잖아요. 네. 그걸 좀 해봤죠. 맞아요. 그걸 좀 해봐서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귀가 빨개졌네요. 진짜. 그러면은 아버님이 알바 겸 이렇게 계산해서 딱 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아니죠. 제가 16살이면 친구들이랑 또 자주 놀 나이잖아요. 놀 나이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친구들이랑 농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농구를 할 때도 가끔 연락이 와요. 의용아 지금 가게 빨리 와야 된다고. 그럼 저는 또 놀다가도 그냥 바로 가게를 가요. 그럼 막 친구들은 막 9시 넘어서까지 막 농구를 하는데 솔직히 그게 좀 저한테 로망이거든요. 그래? 부모님이 가게가 세 개나 되면 그래도 좀 아들로서 좀 너무 바쁠 때는 도와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삼형제, 삼남매 중에 네, 형이랑 누나는 안 시켜? 일을 거의 안 해요. 왜? 왜냐면 형은 이제 22살 이제 대학생이라서 또 미술을 해서 여러 것 저거 뭐 하러 갈 게 많고. 너도 미술을 시작해봐. 저는 또, 아, 또 누나는 이제 첼로를 해가지고 고3. 그럼 첼로를 해보든가. 그래서 나도 바쁘고 그렇게 일을 도와드리다 보면 제 학교 일에도 좀 지장이 많이 가요. 구체적으로 학교 일에 어떤 지장? 학교에서 방송부를 맡고 있고 또 학생회장, 또 학생회장. 왜? 그럼 공부 잘하던 애인데? 아니에요. 그냥 이때는 학생회장이 공부 좀 잘해. 그렇지. 뭐가 모자란 거야? 잘생겼는데. 누나는 몇 살인데? 공부도 잘해. 학생회장이야. 고3? 네. 학생회장이면 할 일이 많지, 방송부도. 한두 시간 남아서 회의를 하거나 뭐 방송부 일을 하거나 하는데 또 이제 회의하는 도중에 연락이 자꾸 와요. 가게 보라고? 가게 언제 보러 올 거냐고. 와, 학교 일은 너 혼자 하냐고. 그런 식으로 가게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럼 뭐 안 받으면? 안 받든지 못 받으면? 네, 엄마가 이제 너 그렇게 할 거면 학교 때려쳐라. 학교 때려쳐라. 진짜? 나게나 봐라. 아니 이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검정고시 뭘 좋은 기회인데? 사연만 들었을 때는 뭐 공부 뭐 하지도 않을 거면서 뭘 그렇게 뭐 독서실에 있고 그래. 그냥 와서 일이나 도와줘. 맞아,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 같아. 아니 학생회장인데. 일단 부모님을 좀 만나볼게요. 예. 부모님 어디 계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유. 진짜 잘생겼다. 예. 이렇게 봐도 아버님 어머님을 봤을 때 진짜 잘생겼는데요? 유정남 아들인 거 이거 아주 우성인자만 받은 거예요. 좋은 점 많은. 아니 어떻게 해? 맞은 걸 그렇게 가게 일을 안 시키세요? 학생회장인데? 실전이죠 실전. 인생은 인생은 실전인데 어떤 직업을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뭐 현장 학습이죠.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아버지 근데 큰아들이 하기가 제일 좋은 환경 같은데 제가 보기엔 대학생이고. 실전시키는 건 대학생 시켜야지. 얘네들은 졸업을 했습니다. 이제 큰 놈은 저 일 하는 걸 졸업을 했고. 아, 학생 됐어요? 다 겪었습니다, 얘네들도. 아, 진짜? 아들 일 시키면서 뭐 하고 계세요? 그 시간에 뭐 하세요? 상가 관리단 업무. 번영회 회장 위원회. 네, 여기도 학생회 해야 돼.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좀 본연이 하게 됐어요. 입주자한테. 집안이 약간 대표 집안이네. 집안이 대표 집안이네. 그러니까 가게 세 개인데. 그리고 이제 저는 문구가 본업이 아니라 이제 자판기 아시죠? 예. 네. 아. 제 자판기가 제 본업인데 직영을 몇 군데 있습니다. 몇 대 하세요? 12개 이상을 하고. 오. 그러면 일단은 그 꾸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쪽박하다 보니까 웅이한테 좀 가게 좀 봐달라. 뭐 가족끼리 좀 이렇게 서로
돕는 게 동전 중에 상부 상조라 생각합니다. 동전 중에 네 개 정도를 뺐대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아, 그거는 뭐 제가 특별히 수당을 안 주니까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죠. 눈치는 채고 있었나요? 어이 그럼요. 야. 우와, 너 뛸 때 아빠 날았다. 왜 빨개졌어 갑자기? 옷을 벗으면은 짤랑 소리가 나요. 그냥 지금 넘어가야죠. 어머니는 뭐예요 그럼? 제가 일을 다 벌렸기 때문에. 어머니 벌리셨어요? 네. 제 본업은 금은빵인데 예. 그 상가가 형성이 됐을 때 금은빵 저 하나만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구점도 생기고 소고가게까지 운영하게 된 거죠. 아, 응. 직원을 안 두세요? 직원? 소고가게 같은 경우는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네. 요즘 경기도 불황이고 돈에 손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옹이 써도 돈은 타잖아요. 그래도 이제 옛날 같진 않죠. 다들 깜짝 놀란 게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전화하니까 도전시대야 공부에 시험 기간이야. 시험 그래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 당장은 급한 게 엄마 가게 일이다. 공부가 먼저 아니다. 지금 가게도 잘 보는데 공부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시키는 거 아닌가? 아~ 어머니 한 어느 정도 해요 지금 웅이 씨가? 그래도 반에서 상위권에 들어가요. 10등 안에 아니면 5등 안에? 5등 안에도 10등 안에도 왔다 갔다 하죠. 혹시 부모님이 집에 있을 때 공부해라 해라 하는 얘기를 하세요? 집에 있을 때가 없는데. 어머. 그런 말 들어. 가게에만 지금 있구나. 시험 기간에. 너 그럼 가게에서 공부하니? 너 그럼 가게에서 공부하니? 예. 뭐? 짬내서 공부해갖고 학생하냐 하는 거야? 야, 너 대단하다. 진짜 이거는. 너 아니... 뭐냐? 뭐야? 예. 만약에 그러면 성적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도 가게에 와라고 하실 거예요? 예. 와. 예. 와. 왜요? 이렇게 안 되시네요. 그냥. 웅이가 있으면 저도 좀 더 편해요. 심심하지도 않고.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지만. 웅이가 있으면 저기 옆가게 숙녀복에 신상 나온 거 뭐 구두가게 가서 구두도 보고 좀 잠깐 쇼핑도 하고 또 애들 저녁 때 고기 사달라 그러면 빨리 구입해놓고. 아니 어머니는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종일 잡아두시는 거고 아버님은 바쁜 일 끝났는데도 종일 잡아두는 이유는 뭐예요? 저 거짓말이에요. 제가 종일 잡아둔 적 없어요. 방학 때는 7시간 넘게 학교도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는 한 3, 4시간 정도. 돈 안 줬다면서요? 7시간, 8시간 일하고 겨우 훔쳐온 돈이 당근 4개, 2천 원이었지. 훔쳐온 돈. 손해본 거야. 1시간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저 모르겠는데요. 6,030원이에요. 아, 청소년이요? 네. 아, 그럼요. 어른들 계산해봐. 아니에요? 지금 눈이 또 계산해봐. 6,030원 곱하기 7시간 잡아봐. 6천 원만 잡아 그냥. 응. 6,740, 42,000원. 42,000원. 432. 12만 원. 120만 원 넘는 거야? 120만 원. 근데 너는 하루 2천 원씩이야. 8년을 했어. 곱해봐. 퇴직금 나오겠다 얘. 9천. 9천 얼마? 아니. 960만 원. 어머니. 실제로 가게는 잘 봐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잘 보는 편은 아니에요. 왜요? 어떤 게 불만이세요, 아버님? 뭐 엉뚱한 짓 하다가 물건 잊어먹고 많이 당하고. 아, 도둑이요? 도둑질이요? 예, 아, 문구점은 예. 문구점은 특히. 딴짓을 한다면 뭐예요? 딴짓거리 하다 보니까. 딴짓거리는 뭐 해요? 뭐 핸드폰이겠죠. 핸드폰하고 예.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집어가도 확인이 안 되고 예, 그런 경우도 있죠. 딴짓 많이 해요? 핸드폰 가끔. 도둑 맞았다며. 아 근데 그냥 1,500원짜리 스티커 몇 장? 저보다 엄마가 더 큰 거를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요? 뭐라고? 네. 8,000원짜리 네. 엘사 가방을. 어머. 엘사. 몇 개를? 몇 개를? 한 번에 네 개를 털렸어요. 네 개? 네 개? 이거 전문 털이범인데. 아니 저는 딴 짓은 안 했어요. 핸드폰 보진 않았고. 어머니가 더 이상 눈 부릅 뜨고 있는데. 그걸 했는데. 아니 엄청난 도둑놈이 들어온 거네요. 작정하고 와서 잠깐 사이에 이렇게. 오늘 사실 웅이 씨 친구들이 왔거든요. 네. 자 친구들 어디 있어요? 잘 못 놀아요? 웅이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농구나 그 자전거를 타요. 그때 또 웅이 부모님이 전화 와가지고 한 시간도 안 돼서 가본 적도 있고. 친구들은 웅이가 가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해? 항상 먼저 간다고. 쟤는 맨날 쟤만 가게 보냐고. 좀 서운하죠. 아 친구들은 여자 친구는 아니죠? 네, 그냥 같은 방송만 친구. 근데 인기 좋죠. 인기 많을 것 같아. 네, 엄청 많아요.
그, 아니 그 인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기 그 문구점에 가는 친구 있어요? 아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가봐요. 우리가 같은 방송반인데 뭐 맞아요. 먼저 가거나 아니면 같이 놀 때 못 놀면 좀 서운하겠네요. 큰 행사 때 리허설을 이렇게 하는데 그치? 웅이가 빠지면 웅이 일을 저희 동료들끼리 해요.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아~ 위 선배들이 별로 안 좋게 봐가지고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 본인이 만약에 부모님이 장사하시는데 회의하고 있거나 방송하고 있으면 가게 보러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자주? 저 그냥 화날 것 같아요. 어, 아니면은 저기 학원 가야 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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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원 빠져 일로 와서 가게 봐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네, 그건 조금 좋아요. 이야, 솔직하다. 솔직하다. 아이고, 솔직하네. 친구들이 피해 본다는 얘기 듣고 어머니 어떠세요? 그래도 그래도 가기는 봐야 돼. 네, 좀 웅이가 잘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좀 해달라고. 뻔뻔하잖아요 너무. 웅이가 할 일이잖아요 그거는. 가게 일에 학교 일에 진짜 바쁜 거잖아요. 예. 그럼 공부는 언제 해요? 시험 2주 전에는 독서실 가라는 걸 허락을 해주세요. 아, 아니 그 독서실을 허락을 해? 아, 가게 안 보고 독서실 간다. 가도 좀 연락이 자주 와요. 가게 와서 봐라 이런 거. 허락이 아니잖아요. 아니 공부하는 걸 허락받고 공부하는 데가 있어? 그럼 진짜로 학원도 빠지라고 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가게 일 보다가 학원을 빠진 적이 있어요. 아니 그럼 어머니가 부모님이 예를 들면 공부를 이렇게 안 해도 돼? 일 봐? 괜찮아? 그러면 뭐 학교는 아무데나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공부할 시간도 안 주면서 저한테 외국어 고등학교를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완전 공부 잘해야 되잖아. 외국어 화장실에서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외국어 얼마나 힘들어요. 아니 외국어 가라 그러면서 공부할 시간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짬내서 저희 때도 짬내서 그러면 수업 시간 다 잘 들은 애들 다 외워 가게요. 어머니, 어 세상에 어머. 저도 수업 시간에 안 줄었는데. 아버님도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렇게 빠지고 나서 학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예. 근데 시험 보면 잘 봐요. 아. 1등 해갖고 왔다고 또 자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원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좀 그런 부탁을 한 적 있고 아. 그. 뭐 시험 본다고 공부한다 해갖고 그럼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라 해 보냅니다 집으로. 맞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두세 시간 있다가 집에 떨커덕 들어가면은 딥이 자고 있어요. 그 모습 봤을 때는 좀 화가 나죠. 뭐 지가 공부할 시간이 뭐 없다. 그럼 뭐 공부할 시간을 우리가 다 뺏었다. 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솔직히 가게를 보면 집에 들어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다 피곤해가지고 힘들고. 아, 지치. 그래서 그때는 제가 진짜 잤어요. 저는 그래도 새벽 4시에서 한 5시쯤 일어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게 맨날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시고. 오늘 그 형하고 누나도 같이 왔죠? 예. 아니 이해가 가요? 이래 때문에 둘도. 가요 솔직히. 고민이 이해가 가요? 제가 예체능을 하면서 연습 시간 저도 없어요. 그냥 가게 보면서. 저는 가게에서도 연습해요. 뭐 어떤 거요? 첼로. 야, 가게에서 연습해요. 그럼 갑자기 전화가 와요 엄마한테. 가게 좀 봐라.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사정을 자초지종 말하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우리 금은방에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거. 소금 하나 살래?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아 효자구나 하고 칭찬을 많이 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 마마 보이다. 저머니구나. 맞아. 네. 고민 사연감이죠.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은 없어요. 아, 네. 아, 주인공 여자친구. 지금은 없어요. 어디서부터 없을 수가 없어. 얼마 전까지 있었어? 중일 때 있었는데 왜 헤어졌어요? 여자친구랑 영화를 보려고 데이트를 약속을 잡았어요. 엄마한테도 허락을 받았어요. 했는데 그날 또 엄마가 아 안 된다 오늘은 가게를 봐야 된다. 그날 따라 결국 나중에는 제가 자주 만나주지도 못하고 계속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어요. 진짜, 가게 보러라고 진짜 헤어지네. 나쁜 남자가요. 나쁜 남자도 바쁜 남자 더 나쁘다 그랬거든요. 가게를 안 본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이랑 누나는 다 자기 진로 아 자기 하고 싶은 거를 자기 꿈을 위해서 진짜 정신없이 막 바쁘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긴 있죠. 뭐요? 아 저 제 진짜 꿈은 연극을 하는 연기자 배우 연기자. 배우가 꿈입니다. 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얼굴은. 아, 좋아. 자기 그 아들 꿈이 뭔지 알고 계셨어요 혹시요? 오늘 저 들은 건데요. 아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작년 겨울 방학 할 때 좀 그리고 충분히 고민을 했으면은 좀 얘기 좀 해달라. 오늘 처음 듣네요. 아~ 아직까지는 뭐 저한테 상담도 없었고 그다음에 고민을 한 거겠죠 그동안. 예, 좀 왜 말을 안 했어요?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가 예체능을 하잖아요. 네. 그럼 형은 또 미술학원비 아, 들어가고 돈 많이 들죠. 누나는 첼로 레슨비. 첼로도 아우. 제가 중1 때 그 연기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해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께 아버님께. 아 둘 다. 아, 두 분께. 했는데 이제 그때 상담을 받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엄마가 그래서 나중에 하자. 아 이미 말한 적이 말했는데 그때 제가 또 여태까지 말을 못 꺼냈던 게 저희 가족 상황을 아는데 저기서 또 제가 또 긍정적으로 부담이 아, 되잖아요. 아, 누구보다 근데, 나중에 연기자가 되면 장사 연기는 꽤 잘할 것 같아요. 그래. 가게 보는 연기는 이런지 않아요.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저를 좀 직원처럼 너무 당연하게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집에서도 하는 일이 많죠. 또 뭐예요? 막 청소하고 그럼 집안일도 해요? 빨래 널고 되게 귀찮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줄여주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수고했다라는 말을 많이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응아 가게 봐라 가게 봐라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셨는데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부모님 두 분의 교육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단 이제 이 나이대 할 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자유를 좀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은군의 삶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종교 회장도 하고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리더십도 있고 인기도 많다잖아요. 그걸 너무 이렇게 억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 스위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모님은 웅이가 예, 가게 일 다 잘 보면서도 공부도 잘하니까 어느 순간 슈퍼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예, 웅이라면 나도 고민이었겠다 생각하시면 웅이 입장에서만 눌러주세요. 5, 4, 3, 2, 1, 끝!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웅아, 미안하고. 아이고, 웅아 가게 말하지 말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다른 포로로 좀 해주세요. 네. 예. 웅아, 예. 뭘 봐, 웅? 예. 뭐. 웅아 좀 쉬어라. 아빠도. 듣다 보니까 고민도 인정이 되고 미안한 점도 있고 사랑한다 아빠가 줄 거는 없어. 이거 밖에 없어. 그리고 아니 그거를 예, 우리 웅이도 부모님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였다고 그랬죠? 웅아 좀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일을 했으면 수고했다. 한번 해주세요. 하여튼 일 다 끝났으면 가서 집에 가서 다 끝났으면 쉬어라. 그래요. 네. 자, 몇 표로 나왔을까요? 그만하고 싶다. 보여주세요. 자, 얼마나 공감을 해주셨을까요? 오, 100표 넘어왔어요. 오, 100표 넘어왔어요. 오. 자, 200표 중에 100표. 역시 100점짜리죠, 웅이. 웅아, 너 100점이야. 웅아, 수고했어. 한번 해주세요. 웅아. 수고했어! 잘생겼다.